최근 정상수의 그루밍 피해 호소 사건으로 인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그루밍 그리고 가스라이팅. 과연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닷없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자처하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너무 크게 받아가려는 목적 있는 친절 그루밍, 그리고 그루밍을 벗어나려고 하면 들이닥치는 가스라이팅. 이러한 수법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과연 이러한 그루밍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수의 그루밍 피해 사건에 대한 열쇠를 우리는 영화감독 홍상수에 대한 고현정의 일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드라마 봄날로 컴백했던 고현정은 홍상수 감독의 해변의 여인에 출연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영화 출연 후 고현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미있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마 홍상수 감독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은 배우는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저는 감독님한테 나한테 술 먹이지 마라. 술은 회식 자리에서 내가 알아서 먹는다. 대신 연기할 때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나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상한 현학적인 말로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나 그런 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안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루밍 수법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루밍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있는 과한 친절을 뜻합니다. 큰 걸 얻기 위해 상대가 필요 없는 것들을 주워가며 살살 구슬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루밍은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면 상대는 당신을 성의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인간이라든가 의심이 많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선 그루밍을 하려는 사람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고현정이 일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라. 듣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주려는 이 호의가 호의 자체로 당신에게 기쁨이 된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그루밍 전략을 쓰든 어떤 가면을 쓰든 어떤 식으로 거짓으로 위하는 척을 하든 나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안다. 그러니 헷갈리게 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라.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를 온건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원하는 걸 말을 한다면 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무얼로 헷갈리게 하든 그것은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정상수의 그루밍 피해 호소 사건은 고현정의 일담으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호의와 친절을 진심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측 불가능한 청구서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퍼부어도 나는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분명한 인상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 고현정이 그랬듯 상대방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알아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혼란스럽게 하는 그 어떤 그루밍 수법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것. 그것이 그루밍 수법에 말려들지 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